강원도 평창군 오대산 총독 월정사의 학예 수련차 나갔던 고려대학교 학생들은 지난 7월 10일 오후 4시 동피골 계곡을 건너다 폭우로 갑자기 불어난 급류에 휩쓸려 남학생 3명, 여학생 7명, 부합 10명의 학생이 조난 익사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는 군경 학생 합동으로 구조작업을 벌였는데 12일 낮 익사된 시체를 모두 인양했습니다. 그런데 참변을 당한 학생들은 고려대학교 불교학회 학예수련대회 회원들로서 지난 7월 5일 강원도 월정사를 답사하기 위해 떠난 40명 학생 중에 일행들인 것입니다. 인양된 시체는 서울시내 조계사에 안치됐는데 7월 14일에는 가족들과 학우들의 애도 속에 영결식을 올렸습니다.